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106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등명, 법기 법등명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 삶에서 실패는 힘든 것이지만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지만,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 그 사실이 더욱 확연해진다는 생각이죠. 프랑스의 로망 블랑은요,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요,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전에 깊이 있게 느끼기에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제라도 쉽게 돌아올 것처럼 가벼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과연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녕 이 사람들과 함께 해도 괜찮은 건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하는데도 그냥 순간적인 어떤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자칫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아 그때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또 후회를 하는 건 아닌 건지,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나서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큰 상실감과 또 견딜 수 없는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닌 건지, 우리의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이기에 우리의 행보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신중해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자고 나니까 어느 친구가 떠나고 없더라 라고 하는 동료의 말이 생각나는 오늘이죠. 붉게 타는 황혼길에 언제 헤어진다라고 하는 기억도 없는데, 그런 기약도 없는데, 하루하루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또 포용을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정작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남의 것에 눈을 돌리기도 하고요. 행복 또한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물질이나 명예, 권력 등에서 찾다 보니 늘 번뇌가 적지 않은데, 우리가 쫓는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진리의 눈을 뜨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신념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삶이 주는 향기만큼이나 감동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향기로운 신념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칸트는 그 사상록에서 보호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를 시작해라. 이성을 작동하는 대신 체계에 의존하고, 양심을 작동하는 대신 종교에 의존하고, 스스로 식사를 절제하는 대신 의사에게 식이요법을 처방을 받는다. 생각한다는 번거로운 일까지도 돈만 지불하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해주니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람들은요, 종교와 신의 노예자들이라고 했지만 그 혁명 이후에는 노예에서 벗어나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자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칸트의 사상인데요. 부처님께서도 이미 2600여 년 전에 오로지 신에게 빌고 의지하고 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브라만 시대의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신이나 절대자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이성과 의지에 따라 주인공이 되어서 각자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이치와 자업자득을 설하시고 오로지 자신의 의자에 자신을 밝히고 진리의 의자에 진리를 밝히라 라고 하는 자비자등명, 법기의 법등명을 설하셨는데요. 아직도 빌고 매달리며 부처님이나 신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불자들이 안타깝기만 할 뿐이죠. 자신의 행복한 인생, 자신이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하는 동행 제10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